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일반화학 1 제2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2장 일단 제목은 Atoms and Molecules and Ion, 원자와 분자 그리고 이온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또 중학교 때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론의 전개를 쭉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들을 짧게 짧게 설명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강의실에서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교육 과정이요. 어떤 개념이나 어떤 뭐 지금 우리는 화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단 처음에 소개를 조금 해요. 소개를 조금 하고 거기에 대한 다음에 또 배울 때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도 배우고 고등학교도 또 화학을 배울 때는 거기에 또좀 세분화되고 심화된 내용을 좀더 추가해서 또 깊이 강의를 합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화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 화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고 복습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살펴보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터가 무엇이냐? 질량을 가진 모든 것. 했더니 어떤 학생이 꼭 질량입니까? 해서 생각해보니까 볼륨이 부피가 추가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부피를 가진 모든 것. 이렇게 물질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면 일단 여기서 메터 보통 물질 이렇게 되는데 펜을 맨날 보면 이게 펜을 좀 굵은 걸로 그다음에 색깔도 파란 걸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메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물질 그렇게 되는데 메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혼합물이 있고 순물질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 뭐가 섞인 거, 뭐가 섞이지 않고 순수한 거. 그래서 혼합물은 믹스처. 보통 학생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적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호모지니어스한 것이 있고 헤테로지니어스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거는 어떤 거? 이건 균일한 혼합물. 헤테로지니어스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불균일한 거. 그래서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근데 혼합물은 그렇고요. 이제 순수한 거, 순수한 물질이 되게 되면은 순수한 것들로 보게 되면 순수한 순물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물질도 이제 쪼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성분이 안 나와요. 그냥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있더라.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원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수한 물질인데 분리를 시키는데 물론 화학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를 시키는데 어떤 다른 물질, 그것도 어떤 물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이 순수하게 한 가지로만 된 물질이 이제 여러 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모여서 결합을 해서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물질, 그것을 우리가 화합물, 컴파운드,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은 혼합물과 순물질 중에서도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한 가지 사실 원자를 말합니다.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는, 원소, 그리고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원자들이,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이런 것이다. 이런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no further, 더 이상 다른 화학적인 방법으로 다른 물질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같은 종류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근데 이제 같은 종류의 원자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원자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자 번호 같은 거. 즉 양성자 수 같은 원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그 순수한 물질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원소는 그 특성을 질량과 특히 이제 원자의 질량이겠죠. 질량으로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질량. 그리고 이제까지 지구상에 알려진 게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118개. 그런데 이제 보통 뭐그 이상도 됩니다. 근데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한 92개 정도 이렇게 우라늄까지 생각을 하는데 희귀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해서 한 90가지 정도가 우리가 원소 이렇게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수 있는 원소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합물에 대해서인데요. 화합물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단 첫 번째 얘기하면 여기 몰레큘러 엔티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온 화합물이 있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분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분자적인 거죠. 원소의 원자들이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두개 이상의 원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순수한 물질을 만들 때 그것을 우리가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한 종류 이상의 more than one element라고 했잖아요. 그게 원자들이 모여서 molecular entity, molecule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걸 만들어서 된 것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고 화합물이면 분자적인 거니까 분자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자량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으로써 분자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지 원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들의 이름을 쭉 붙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28개가 있는데요. 이 28개의 원소들이 알루미늄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소디움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소들의 원소 기호를 이제 붙여요. 고유한 기호가 있죠. 그래서 수소는 H로 당연히 표시를 할 것이고 산소는 뭐 O로 표시를 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죠. 왜? 옥시젠에 O를 따고 하이드로젠에 H를 따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그 원소 이름에 첫 글자를 먼저 따고요. 그리고 그걸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소 이름들 중에서 이제 그 나오는 알파벳 중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AL, AL이 있으니까 알곤 AR로 시작하니까 알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디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있는데 라틴명에서 보통 이렇게 쿠프룸 해서 이제 CU를 따서 CU를 이렇게 했는데요. 플럼범이라고 해서 그 나비거든요. 근데 PL 하려니까 PL이 뭔가 있었는지 해서 P하고 B를 따서 PB를 이렇게 원소 기호로 삼았다. 이제 이런 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소 기호를 알고 각 원소들의 이름을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영어를 잘 해야 되니까 또 원소의 이름들을 잘 알고 있으면 화합물의 이름 붙일 수도 있고요. 또 그거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런 원소의 이름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소들이 이제 대충 어디에 있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지구상에서 그리고 인체에서 어떤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주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은 게 수소입니다. 우주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수소예요. 수소가 우주 전체 7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에서 아까 어떤 학생하고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얘기했는데 저도 하도 오래돼서 지구 물리학에서 지표로부터 한 10km 정도 들어간 걸 지각이라고 한답니다. 그 지각에 있는 것이 실리콘하고 산소가 왜 그러냐면 모래가 SiO2거든요. 그래서 산화 규소 그렇게 되기 때문에 SiO2가 흙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5%의 지각이 Si하고 O로 되어 있다. 산소가 제일 많죠. 산소가 제일 지각이 제일 많은 거고 그다음에 실리콘 합쳐서 이제 굉장히 많죠. 한70% 정도 되니까 75%. 그런가 하면은 또잘 없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프랑슘이 여기 있는 프랑슘이 저 지구에 20g밖에 없대요. 아무튼 이렇게 잘 희귀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것이 약한 90가지 정도의 원소들로서 지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인체에서는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물이 또 제일 많고 보면은 CHON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많죠. 이것들로만 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 이상이 이제 인체가 이런 네 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 뭐 칼슘도 있고 뼈가 있으니까 이런 원소들이 아마 인체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트를 보이 원소를 보면은 지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초창기부터 알려졌던 거 철, 구리 뭐 이런 거, 금 이런 거 여기서 보면 다 금속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한 10개 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 정도가 우리가 알려져 있었던 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독립됐던 1776년, 76년,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알려진 게 24가지였다고 해요. 이건 뭐 기록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1700년도 후반서부터 1800년도 초반까지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발견이 돼요. 때는 아마 과학자의 업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그거의 성질을 보고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전지를 발견을 해요. 볼타 전지. 그래서 전원이 생기죠. 전원을 사용해서 전기분해라고. 전기분해를 통해서 새로운 컴파운드를 우리가 이 화합물들을 이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분리시키니까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을 하죠. 많이 발견을 하니까 그 발견된 원소들을 이제 이름을 붙이고 또 분류를 해서 성질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사한 성질에 있는 원소가 왜 그런지 또 어떤 특정한 원소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869년이 됐을 때 멘델레프, 로다메어가 또뭐 다른 데서 독립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멘델레프 이런 사람들이 이 원자량 순에 따라서 즉그 단위 질량에 따라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주기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기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기성을 감안해서 원자량 순으로 그래서 원소들의 상대 질량 순으로 해서 그 반응성 화학적인 성질에 따라서 이제 족 그룹을 만들기 시작해서 주기가 나타나게끔 이렇게 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뉴에 여기서 보시는 거 여기서 이것이 멘델레프가 작성했던 바로 그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서 뭐 칼슘까지 갔어요. 원자량 순으로 해서 그리고 쭉또 가고 뭐 모르는 것도 있긴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루미늄이니까 에카알루미늄, 에카알루미늄, 뭐 에카라고 했는데 약간 뭐 그저 에카알루미늄. 이거는 에카실리콘 해서 이렇게 이 빔자리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질량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또 성질을 봤을 때 이거는 여기 질소하고 성질이 비슷하고 여기는 마침 없다. 그래서 이제 빈자리를 놔두고 그 성질들은 뭐 여기 에카 알루미늄 바깥의 자리는 여기 보면 렐라티브 매스가 한68 정도 되고 덴시티가 이 정도. 그다음에 멜팅 포인트는 낮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험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찾겠죠 그런 게 있나 찾아보니까 실제로 발견된 게 이제 갈리움이고 갈륨 보니까 질량 비슷하죠. 그다음에 밀도도 비슷하고 저기 멜팅 포인트도 낮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빈 자리는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카 실리콘도 게르마늄으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게르마늄의 성질도 멘델레프가 예측했던 대로 이렇게 맞게끔 맞는 원소를 찾아서 이제 주기율표 완성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완성이 된게 이제 지금 현재 현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주기율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또이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period, grou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7개 그룹이 주기가 있고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에서 7개의 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소를 1주기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으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칼럼이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그 1번서부터 18까지 이렇게 붙이기로 해요. 1족, 2족, 3족, 4족, 5족 쪽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아메리칸 시스템이라고 해서 쓰던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이 앞에를 1A 이렇게 붙이고 2A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내려가면 3B, 4B, 5B, 6B, 7B, 8B 이렇게 세개 묻고 1B, 2B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 올라가면 3이 되는데 다시 A로 해서 7A까지 하고 8A 이걸 0족이라고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비활성 기체까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요새 우리 책에서는 그냥 1A, 2A, 3A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를 묻고 또 밑에를 3B에서 2B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일단 U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1A에서부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주족 원소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것하고 이쪽하고 주족 원소 메인 그룹 주족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전이 금속이라고 그러고 그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란탄합하고 액티늄 앞에 14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란탄 계열, 액티늄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내부 전이 원소. 자, 그래서 주족 원소 2개, 전이 원소, 내부 전이 원소. 이렇게 주기율표의 구획이 딱딱 정해져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그룹이 1A, 2A에서 3A에서부터 8A까지. 그리고 트랜지션 메탈이 여기 3B에서 2B까지. 그리고 밑에 14개가 인너 트랜지션 메탈, 그러니까 내부 전이 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원소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의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질, 이게 성질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밑에 있는 거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 즉 화학 결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가질 수 있는 성질, 그러니까 분자들의 성질 이런 거,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 반응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화학적인 성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초가 탈 때, 초가 탄다, 뭐가 연소될 때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된 화학적인 반응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연소 반응, 연소되는 거는 화학적인 성질, 잘 타는 건 화학적인 성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구별해서 보는 건 인텐시브하고 익스텐시브. 인텐시브는 세기 성질이에요. 익스텐시브는 크기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세기 성질과 크기 성질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만큼 있던, 더 많이 있던, 예를 들어서 여기 온도, 그러면 이만큼의 온도나 좀더큰 방, 이만큼의 온도나 같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물질 전체에 동일한 값을 갖는 것. 양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즉, 한 배가 있었는데 두 배가 됐다고 해서 그 값이 두 배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세기 성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게 온도, 그다음에 멜팅 포인트, 또 역시 온도네요. 멜팅 포인트는 M으로 쓰겠죠. TBTM. 또 여기서 뭐 있어요? 압력. 이런 것들이 세기 성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크기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길이, 볼륨, 랭스, 볼륨, 뭐 면적도 되겠죠. 그러면 에어리아. 또 여러 가지 질량 이런 것들 다 크기 성질. 왜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돼요. 뭐 10g, 10g인데 합치면 20g 되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질을 익스텐시브 프로퍼티, 크기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가 있어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요. 그럼 뭐가 될까요? 밀도가 되죠. 밀도는 인텐시브 프로퍼티. 물이 있을 때 여기 물의 밀도나 저기 물의 밀도나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에 B는 뭐가 된다?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된다. 재미있는 거. V하고 바하면 몰라 볼륨이에요. 1몰당 볼륨. 다시 말해서 몰수를 가지고 부피를 나눈 거. 이거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죠. 이거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텐시브 프로퍼티. 몰라 볼륨이 인텐시브 프로퍼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성질들을 이제 좀 구분해서 보자 해서 피지컬하고 케미컬인데 딱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템퍼러처, 컬러, 멜팅 포인트, 엘렉트릭 컨덕티비티, 그다음에 양, 물질의 양, 용해도, 굳기 이런 거다. 피지컬 프로퍼티. 뭐 맞아요. 오더, 냄새잖아요. 요거는 이제 올팍토리 리셉터에 이제 어떤 물질이 붙으면 그게 센싱이 되는데 요것이 물질이 변하진 않으니까 떨어져 나갈 테니까 아마 그래서 피지컬 프로퍼티로 했지만 어떻든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녹이 난다든지 철이 산화철로 되는 거, Fe2O3로 되는 거, 그다음에 컨버스천 탄소가 타가지고 CO2로 되는 거, 산소가 물론 결합을 하겠죠. 그다음에 타니싱이라는 거는 이제 색깔이 변색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조리할 때에 저 화학적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이제 뭐 구워진다든지 이제 그럴 때 이제 단백질이 변성이 돼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원소들을 알았고 원소들 주기율표로 만들었고, 그럼 각 주기율표별로 각 족별로 성질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쪽은 우리가 반쪽에서 지금 비금속, 이쪽은 금속 했는데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중간에 중금속들의 성질이 어떤지 그것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레이족. 여기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금속이니까 금속 광택이 있을 거고 상당히 무릅니다. 이건 연해요. 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반응성이 좋아서 그냥 순수한 금속으로 발견되기가 쉽지 않죠. 철 같은 건 순수한 금속으로 할수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다 산화물이라든지 염화물이라든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수소는 이거는 저기 예외로 칩니다. 이거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물에서
특별히 물하고 물에 물떨어 조금 잘라서 떨어뜨리면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격렬하게 뭐 수소를 내면서 반응을 하고 OH를 남기니까 염기성인 간한 이제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칼리 금속의 특징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EA조. 여기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스가 들어가서 알칼라인 어스. 이것도 역시 금속이니까 금속 강도가 있을 거고 EA족보다는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역시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천연에서 순수하게 있지 않고 산화물이라든지 염화물이라든지 이런 다른 비금속하고 염의 형태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 봤더니 이거 마그네슘 잘 타요. 예, 그래서 옛날에 지금 뭐 LED 조명 다 쓰지만 사진관 같은 데서 마그네슘으로 팍 터뜨려갖고 밖에 빛이 갑자기 팍 나오니까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알루미늄 이런 거 하지 않고 이제 여기 맨 끝에 7A로 왔습니다. 7A를 우리가 할로겐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게 지금 왜 할로겐이냐, 여기서부터 FCL, BRI, 아스타탄까지 가는데 왜 할로겐이냐면 할스가 이 말이 있어요. 이거 그릭 헬라어인데 읽을 때 할스라고 읽습니다. 근데 아마 어원만 쓴 거예요. 할루스나 할라마토스 이렇게 격변하는다는데 할스가 살트, 할스, 살트 비슷하잖아요. 이게 소금이란 뜻입니다. 빛과 소금이더라 그때 그 소금 이거 단어 써요. 그래서 할스인데 거기서부터 할이 왔고 할로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7A족을 할로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색이 있습니다. 물론 플로리는 무색 기체예요. 그런데 여기 클로리는 CL은 황록색 기체죠. 물론 CL2로 존재하고 그리고 브롬 여기 뭐 이게 지금 브롬인데 이거는 액체죠. 적갈색 액체. 그다음에 요도 이 밑에 있는 여기 브롬 여기 있었고 요도 여기 있는데 이건 I2로 존재하고 이거는 흑자색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타탄은 잘 모른대요. 너무 소량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성질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원소와 결합하 반응성이 그러니까 다 지금 반응성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반응성이 좋아서 다른 금속하고 반응해서 염의 형태로 존재하지 순수하게 얻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8A인데 이거 전에는 영족 기체라고 그랬거든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다 단원자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뭐냐 하면 이건 이제 네온 사인이었는데 그 이렇게 진공관에다가 아르곤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이렇게 집어넣고 방전을 시키면 색이 예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간판 같은 데 많이 썼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그냥 비활성 기체가 이쪽을 쭉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메탈 이제 아까 얘기대로 주기율표를 봤을 때 여기서 쭉 잘라서 이제 대각선의 이 왼쪽 아래쪽으로 다 금속이 되겠습니다. 메탈인데 주기표 왼편이고요. 그다음에 수은을 제외하면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나머지 다 고체예요. 다 고체예요. 그리고 이 금속 광택이 물론 금속이니까 있고 열하고 전기 잘 전도하고요. 전도 좋은 전도태고 다음에 뽑힘성, 느림성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연성 전성 그런데 가공이 쉽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속의 성질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들은 비금속하고 반응하죠. 그래서 금속들은 양이온이 돼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고 자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에 난메탈 비금속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주기표의 오른쪽 위쪽으로 이게 다 수소는 난메탈로 일단 칩니다. 하이드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것도 비금속으로 치죠. 그다음에 수소 이온이 플러스로 되니까 양이온도 돼요. 이건 양쪽이 다 되죠. 물론 양성자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같은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1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H는 여기 있지만 H를 포함해서 그중에서 11가지가 기체입니다. 그다음에 액체는 하나, 나머지 5개가 고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지금 이게 황이겠고 이게 브롬이겠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뭘까? 이게 탄소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인. 이런 것들이 여기는 고체 세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 이런 것들이 광택이 없죠? 광택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이거 탄소 같은 거잘 부서지죠. 비금속이라서 이제 이런 성질을 갖는 것이 난메탈 비금속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게 세미메탈인데 여기 있는 건 준금속 경계면에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계면에 있고, 이것도 이제 광택이 있어요. 은빛 광택. 그리고
예, 보통 실온에서는 다 고칩니다. 근데 이제 가공을 해도 이제 부서지기가 쉬운 이제 그런 겁니다. 가공이 잘안 되죠.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실리콘 웨이퍼 만드니까 열심히 해서 잘 합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그 정도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얘기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금속은 양이온을 만들고 비금속은 음이온을 만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